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이썬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까지 파이썬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실습을 해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랑 같이 실습할 때는 본인들이 다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본인이 어디서 이게 내가 진짜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변수와 데이터 포매팅을 이용해서 본인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이름, 나이, 소속, 직위, 취미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변수로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요. 이 변수를 우리가 포매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결과 화면을 요렇게 한번 뿌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변수를 설정하고 요렇게 한번 뿌려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영명을 리스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두 번째 영명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요렇게 출력해 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2번 문제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동영상을 보시고, 맞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문제를, 답을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변수와 데이터 포매팅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설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나이, 이름. 자, 이름을 설정하고요. 변수 설정하고 변수에 대한 거는 우리가 텍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열 형태이기 때문에 더블 커테이션을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나이. 나이는 숫자형 변수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속. 소속은,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취미. 취미는 우리 이렇게 해서 변수명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를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자, 그래서 프린트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저의 이름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해서 좀 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포매팅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름 땡땡 이렇게 해주시고 퍼센트 그 다음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트링 S 그 다음에 단칸 띄고 퍼센트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쭉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나이. 나이는 우리 디지털 형태니까 D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이 다음에 우리 소속이네요. 소속. 그다음에 우리 직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취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2번. 자, 우리 영명을 리스트로 만들고 두 번째 영명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명이니까 먼저 우리가 리스트 변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션 이렇게 해주시고요.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리스트는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청.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에 노량진. 자, 스테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명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프린트 해서 역번호. 자, 역번호는 우리 2번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그다음에 D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소수점 없이 처리해도 되고요. 자, 근데 이거보다는 D가 낫겠네요. 그죠? 두 번째 역명이고요. 그다음에 역명은 우리 스테이션이니까 그래서 X 그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역명이니까 2번 역명 그 다음에 스테이션 해주고요. 자, 스테이션에서 우리가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우리가 인덱스로 따지면 얘가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는 1번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스테이션, 여기 가로 하나가 빠졌네요. 그죠? 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앞에가 처음에 들어가고 두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역명은 서울역이다. 여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까지 우리 해봤습니다. 자, 본인이 꼭 연습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지 마시고 본인이 항상 먼저 연습 문제를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푼 거와 저랑 맞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가 데이터 포매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마치겠습니다.